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5주 차에는 장애인의 어떤 장애 진단,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학습을 했죠. 교재 내용을 기초로 해서요. 다만 좀 교재 내용의 아쉬운 부분들은요. 그렇죠. 너무 많은 영역을 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 더불어서 우리가 재활이라 그러면 보통 다양한 영역들의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영역?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의료 재활의 영역. 더불어서 심리 재활, 그다음에 사회 재활, 그다음에 교육 재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에 그래도 조금은 언급되어 있는데 직업 재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직업 재활을 전공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재활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냐면 직업 재활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 재활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직업 재활이 주는 의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와 가치가 뭐냐면 일단 경제적으로 직업 재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자립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장애가 있어서 있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의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자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직업 재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재활은 장애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더불어서 장애인은 늘 받기만 하는 존재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직업 재활을 통해서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공급자의 입장도 될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강의하는 제가 장애가 있었는데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어때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니 저는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자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재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어때요? 나눠주고 주는 자의 입장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아실현에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직업이라는 영역이 단순히 경제적인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만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돈이 직업에서 그 직업이 갖는 의미 중에 경제적인 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그돈 때문에 일을 하진 않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일을 한다 그러면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곳에 일을 하겠죠. 그리고 돈을 적게 주는 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뭐가 될수 있다? 자아실현의 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좋은 직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고 경제적인 소득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에는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암암리에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직업 재활이 주는 의미는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재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교재에서는 빠져서 살짝 저는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직업 재활에 관한 아주 명쾌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제가 또
이렇게 전화로 또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영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별도로 영상을 찍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말이 길어지면 뒤에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가 급하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강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리셔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는 오늘 약간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직업재활 상담의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직업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전가영이라고 합니다. 김재능 교수님께서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시는데 보통 교수님들께서는 얼굴을 이제 잘생기셨으니까 얼굴을 다 보이고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좀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인지 소개는 해야겠죠? 유튜브에 소개되는 강의인 만큼 오늘 한번 특별하게 유튜버 컨셉으로 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열정과 패기의 아이콘, 인기 유튜버 전가영으로 구독자 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 명 정도면 인기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 명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저는 유튜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색하셔도 제 이름 나오지 않으니까 검색해보시지 마시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재활학 전공으로 독일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에서 직업재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대구대학교 KPS센터에서 발달장애인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달장애인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가 직업재활 상담의 진단과 평가인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진단한다, 평가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진단과 평가는 왜 할까요? 분명 많은 곳에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다양한 개인차 존재인데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인 정보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과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 한 면만 보고는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다면적에서 바라봐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진단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직업재활 또는 재활상담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직업재활 분야에서 진단과 평가는 장애인 직업평가로 명칭됩니다. 이 직업평가는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 및 잠재능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능력평가나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직업평가입니다. 이러한 직업평가의 대상자는 구직, 직업유지, 진로개발, 기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흥미나 적성, 강점과 제한점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직업 경력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직업 경력이 있는 내담자,
또는 이직을 희망하거나 중도장애로 인해서 이전 직업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전반적인 특성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직업 경력이 전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뭐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중고등학생 때 저희 흥미나 적성 이런 것들 자세히 잘 몰랐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좀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많이 하고요. 뭐 직업 경력이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전에 종사했던 직무 영역에 복귀를 하기 원한다면은 재취업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업 평가를 실시를 하고 이직을 원한다면은 이전 직업 경력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직무 영역에 대한 그 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업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직업 평가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요. 직업 평가가 무엇인지 아냐고. 그리고 직업 평가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직업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에서도 직업 평가가 무엇이지? 직업 평가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직업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도구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은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능력이 직업재활의 가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재활 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신체능력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체능력의 수준이 충족되어야 적절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신체능력 평가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특징, 활용 능력 등을 측정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라던가 직업적 강점, 제한점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신체능력 평가가 측정하는 영역은 크게 신체 기능이라던가 신경 근육, 운동 조절 능력, 감각 기능, 상지 기능 그런 것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 신체능력 평가를 통해 직업 선택 시 신체적, 기능적 제한점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환경 수정과 직무 조정을 통해 장애 상태를 완화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평가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평가인데요. 심리평가 평가 도구 목록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몇 가지가 있죠. 심리평가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성격 유형 검사가 딱 보이죠? MBTI. MBTI도 심리 평가에 들어가는 도구이고요.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사회 적응 검사라고 CISA, 그리고 적응 행동 검사 KABS. 그리고 직업 그림 직업 흥미 검사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홀랜드가 개발한 직업 흥미 검사, 적성 탐색 검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이렇게 조금은 익숙한, 조금은 들어봤을 법한 이 심리평가는 장애인의 발달 수준이라던가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행동 양식, 장애와 관련된 자아 인식과 행동, 장애를 내가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 그 장애 적응도 등을 판정을 하고, 좀 개인의 장단점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재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평가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작업표본평가나 신체기능평가 도구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 작업표본평가 도구 같은 거는 좀 300만 원, 400만 원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고 너무 비싸죠. 그런데 이 심리평가는 이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또뭐 MBTI 검사 같은 거는 한 반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죠. 그 집단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좀 저렴하게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해져가지고 시간 절약도 가능해져서 경제성이 있는 평가 도구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이기 때문에 평가 기간이 몇 시간 혹은 며칠로 제한되어 있을 때 기초 능력의 초기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장 먼저 제가 배웠던 평가 도구가 지역사회 적응 검사인데요. CISA 이 검사요.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를 알아두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장애인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아동들을 대상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평가 도구를 어떻게든 만져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도구를 일단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직업자를 실습을 했었어요. 대학생일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평화의 말이라고 장애인들 분들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육가공품 만들어요. 돈가스 하고, 뭐 이제 요즘에는 안 하지만 빵 같은 것도 다 만드시고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장애인분들하고 한달 넘도록 그 그룹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있으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지역사회 적응 검사였는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저는 잊지를 못해요.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심리평가 도구들을 볼 때마다 되게 그 평화의 마을에서의 기억들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작업 표본 평가입니다. 이 작업 표본 평가는 실제 산업 현장의 작업 활동과 매우 유사한, 혹은 좀 축소된 형태의 직업 활동인데요. 실제 직업이나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그 재료나 도구들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작업 표본 평가의 목적은 이 사람이 작업 수행을 하면서 좀 기초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초 능력에 대한 기능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고, 작업 적성이 어떠한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 및 직종의 탐색과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 장애인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재인식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업 표본, 그 워크 샘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갔을 때 취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불안해할지, 무서워할지, 그러한 신경 심리학적 요인들을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이 취업하기 전에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업 전 준비도나 직업적인 재능이나 작업 적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 표본 평가에서는 내담자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타당도가 굉장히 높고요. 되게 과업을 계속 해보기 때문에 과업 지향적이고 직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동시에 제공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심리평가 아니면 지필평가보다 좀 평가에 대한 불안감이라던가 긴장감이 덜 나타나서 그 장애인 내담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시 앞서 언급했었던 현장평가와 상황평가가 있는데요. 현장평가는 말 그대로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평가 대상자가 작업하는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상황평가는 정말 말 그대로 지업자의 시설이라던가 작업장에서 실제 작업 현장과 유사한 작업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평가 대상자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 작업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상황 평가와 현장 평가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퍼듀 팩보드라는 평가 도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작업 표본 평가예요.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작업 표본 평가이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지금부터 살짝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듀 팩보드라는 것은요, 1948년 퍼듀 대학교 산업심리학자 조셉 타이핀에 의해서 산업 현장의 근로자 선발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기준을 먼저 제작을 하였고요. 그 이후 2011년에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센터에서 실시 방법 및 기준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이 퍼듀 팩보드는 두 가지 유형의 손재능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손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근로자 선발과 손기능 재활 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유형이라는 것은 손가락과 손, 그리고 팔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조립 과제에서 필요한 미세 손가락 끝 기민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평가 대상은 비장애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이 평가 대상이 될수 있고요. 평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도구 구성은 핀과 워셔와 칼라와 팩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팩포드라고 불리는 큰 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핀이 50개, 워셔가 40개, 칼라가 20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우세손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세손 아시죠?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세손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손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설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누구누구 씨 밥은 어떤 손으로 드세요? 숟가락은 어느 손으로 쥐세요? 아니면 글을 쓸때 어떤 손으로 글을 쓰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세손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세손이 오른손인 빈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구를 배치를 할때 오른손잡이 그 기준으로 배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실게요. 퍼드 팩보드의 컵 부분,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원래 위쪽으로 가도록 일단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동글동글한 구멍이 보일 거예요. 이네 개의 컵 중에서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의 컵에 각각 25개의 핀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쪽에는 칼라 20개, 왼쪽 안쪽 컵에는 워셔 40개를 넣어줍니다. 이 퍼드팩보드 평가 도구는요, 핀을 빠르게 집어서 오른쪽 손으로 먼저, 우세손으로 먼저 연속 3회 30초씩 빠르게 꽂는 걸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비우세손, 왼손으로 연속 3회 각 30초 동안 빠르게 꽂는 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양손 연속으로 빠르게 꽂는 거를 3회 동안 30초 각각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립하는 거 3회 하는 것을 60초 동안 실시를 하는데요. 평가사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그 매뉴얼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컵에 있는 핀을 오른손으로 한 번에 하나씩 집어 위쪽 구멍부터 하나씩 아래로 채워주세요. 먼저 연습으로 3, 4개 해보세요. 만일 평가 도중 핀이 떨어지더라도 집지 말고 컵에 있는 다른 핀을 집어서 계속 해주세요. 제가 시작하면 오른쪽 줄의 위에서부터 꽂아주세요. 제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가능한 많이,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준비됐나요? 시작! 그리고 30초 후에 그만! 하는 이러한 멘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평가사들은 이 멘트를 정확하게 그대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빠르게 꼽는 걸 우세손 3회 하고, 비우세손 3회 하고, 양손 연속으로 3회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조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립 같은 경우는 평가사가 어떤 멘트를 해야 하냐면, 오른손으로 오른쪽 컵에 있는 핀을 하나 집어 오른쪽 맨 위에 구멍에 꽂으면서 왼손으로 워셔를 잡으세요. 그리고 핀을 꽂자마자 워셔를 핀 위에 꽂고, 왼손으로 워셔를 꽂는 동안 오른손으로 칼라를 집으세요. 칼라를 핀에 꽂는 동안 또 왼손으로 워셔를 집어 그 위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조립은 핀, 워셔, 칼라, 워셔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조립의 마지막 워셔를 넣으면서 오른손으로 두 번째 조립을 시작하세요. 이제 연습으로 4개, 5개 조립을 해보세요. 제가 시작하면 가능한 많이 조립해 주세요. 오른쪽 맨 위에 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준비됐나요? 시작!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겁니다. 말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보시면 아니면 해보시면 굉장히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평가 검사 기록지에는 수행도 몇 개를 꼽았는지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오류가 났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강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도 강의 영상 같이 보면서요. 큰일 났어요. 네, 이렇게 훌륭하게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 앞에서 제가 괜히 그동안 너무 나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방금 강의해주신 전가영 교수님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도 받으셔서 이렇게 직업재활 쪽으로 앞으로 많은 역할들과 일들을 해주실 그런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시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셨죠.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익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 현장에 나와서 또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특강이라든지
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정가영 교수님을 통해서 좋은 강의들을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아주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지루하지 않으셨죠? 정가영 교수님 덕분에 지루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